인마는 어떻게 돼요? 그죠? 온과 동시에 대지는 어떻습니까? 화살을 맞고 디비진다. 아이? 다규자라는 화살을 맞아서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대지의 팔다리가 그대로 어떻습니까? 다규자가 묶여버려요. 알았죠? 그런데 이래 됩니다. 다규자는 인묘진의 어떻습니까? 이놈이 이또 가고 있단 말이야. 아이? 팔자 안에 인묘진이 다 있으면 이랍니다. 야, 니 이리 내려와, 임마. 그죠? 야, 니 내려와. 요걸 치더라도 이럽니다. 이따. 이 새끼니 와가 함부로 까불래. 그죠? 그러니까 범이 어떻습니까? 이놈을 절지의 옆으로, 절지. 그죠? 이게 태지의 옆으로인단 말이야. 에이? 지는 어떻습니까? 다격자를 잊고 시켜버려요. 알았죠? 여러분, 힘이 어느 놈이 센 겁니까? 삼합이라는 것은 해체가 가능하단 말이야. 해체가. 아시겠죠? 삼합이라는 것은 한 놈이 막 빡 온단 말이요. 삼합은 이렇게 막 격각이 되어가지고 한 놈은 날아가고 한 놈은 숨도 못 쉬고 한 놈은 막 내장이 다 튀어나오요. 알았죠? 그런데 팔자 안에 이렇게 딱 있으면, 그죠? 봄이 방국으로 딱 형성되어 있으면 다규자가 오더라도 이랍니다. 야, 어이, 동지, 임마 이거 눈 흘기라. 그죠? 임마, 용진자 보고 가다 열어. 이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떻습니까? 삼합의 해묘미는 어떻습니까? 가을의 전국인 신유술이 오면 이거 별거 아니단 말이에요. 알았죠? 특히 다규자가 와버리면 이거 흔들리가 이빨 빠지듯이 이거는 날아가 버리고 이빨이. 이는 이빨이 어떻습니까? 막 쓰지를 못한단 말이야. 갑자기 사랑니가,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은 어떻소, 요 놈은. 인묘지는 다규자가 안마와가 흔들려도 인마가 이란다. 아, 그만 둬라, 인마. 그죠? 인마, 용은 이란다. 니 죽을래, 니 무덤 쳐다. 이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자주팔자 도구론에서 삼합과 육합이 진이는 그 속성적 특질을 보자, 이 말이오. 특질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삼합이 인호술이 있다, 그지? 인호술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개 박살 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사람의 사주가 있다 칩시다. 그죠? 무슨 개사, 그죠? 또는 뭐 이모, 그죠? 그죠? 여기 또 뭐 미가 있는데 미가 올라오면 뭐가 뜨죠? 뭐 하여튼 뜬다 칩시다. 이 팔자는 뭐 때문에 죽고 사느냐? 이 전부 돈보따리, 돈보따리. 그죠? 전부 돈보따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놈은 어디로 올라가요? 사유축으로 올라간다. 그렇죠? 이놈은 어디로 가요? 인오술로 간단 말이야. 인을 땡기었고, 술로 마감되고,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두 놈은 이미 결탁되어 있죠, 이놈, 이 결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대운을 살았다 봅시다. 이건 완전히 알거지다. 이마는 재물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죠? 이거 또 있죠, 보세요. 자, 1번 재물, 맞습니까? 2번 재물, 맞습니까? 3번 재물. 4, 5미는 누가 말해도 저 사람은 절대적이죠. 그죠? 이 사람 부자였겠, 부자였겠어. 그죠? 아니, 한 천억대를 조상인데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물려받았다가 이보세요. 그래도 이 이밀주가, 그죠? 이걸 대운으로 볼 때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죠? 갑을 병정으로 갑니다. 에이? 그죠? 무기 경신. 그죠? 그렇죠? 예, 한번 봐봅시다. 그 다음에, 이 또, 오로 간단 말이야. 에이? 오, 미, 신, 유, 그죠? 술. 이제 이어왔겠죠? 기해. 그죠? 병자. 그죠? 신축. 이리 가겠죠? 이 사람이 이미 이어서, 그죠? 개작살 달라는 게다. 그죠? 요건 뭐예요, 또? 그죠? 사신수대가, 그죠? 또 날아간다. 그죠? 사유축 합금대가, 그죠? 금성으로 변해뿐다. 그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싹 다 틀어먹겠죠. 그죠? 이 사람이 이 병이 되고 약이 되는데 문수로 숭카 나왔으면, 그죠? 땅이나, 그죠? 아들의 자석에 이렇게 묻어놨으면 이거는 살 수 있는, 그죠? 재물인데 이게 다 날라갔다. 이게 다 날라갔다고. 그죠? 이 건강 보존만 한 것도, 그죠? 이 사람은 잘 된 거라 봐요. 모르겠습니다. 이 한 분이 이건 뭐 갑부라는데 한 천억대를 갖고 있었답니다. 천억대. 천억대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어느 돈으로 갚으십니까 지금? 그죠?
인성으로 갔으니까 이 토지를 갖고 있었으면 이게 재산 보존이 될 건데 여기 만약에 사업 결정적으로 이 사람 뭐가 없다? 도장이 없다. 인성이 없는 사주는 부도난 사주다. 사중에 경금이 있지만 그죠? 힘. 인성 공망이야. 그죠? 인성 공망. 인성 공망의 사주는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죠? 이렇게 방국의 대재배궁이 있지만 그죠? 여기서 그죠? 산은 신에 딸리가 뿌리고 그죠? 오는 어떻습니까? 산은 또 딸리가가 그죠? 건국이 되어버리고 그죠? 오는 딸리가가 완전히 들이가 붙고 그죠? 이제 또 사도 어떻습니까? 그죠? 요게 입고되어버리고 돈이라고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라버립니다. 그죠? 돈의 돈치가 말라버립니다. 이런 본인들은 뭐 그지 이 사중에 경금이라도 이리 해가지고 그 요 자체로 또 입고 돼버리죠, 그죠? 선대가 물려줬던 이 어미가 또 이 병도 들어와 버리죠. 이게 뭡니까? 자식 이름으로 한 그죠? 땅이 있는데 이 또 팔아먹대요. 자식 이름으로 그 땅 것은 얼마나 이 무섭습니까? 이 자체에 이 계수와 임수가 있지만 이 자체로 이걸 중화시키기에는 너무 크다. 이 전부 도둑놈이 도둑놈. 알았죠? 이분은 재성 때문에 그야말로 뭔가 뭐 우리가 이거를 역학의 본질은 뭔가 뭐요? 이 재라는 것은 뭐냐? 재물은 재물 돈 여자는 저승사자의 미끼입니다. 미끼. 자 이건 여러분 미끼다 말이에요. 미끼. 이 미끼를 딱 묶는 순간에 알았죠? 그래, 이건 재물아요. 그래, 식상이 태가하게 발달한 놈은 이걸 잘 따른단 말이에요. 식상이 발달한 놈은 뭐요? 자지가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새끼는 이거를 쓱싹 해버린단 말이에요. 상관만 있고 인수가 없는 놈은, 그죠? 여자 잘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낚싯밥의 미끼인데, 어떻습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나의 부하다 말이에요. 나의 부하. 알았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의 부하가 바로 나의 재성이요. 또 나의 부인이 어떻습니까? 나의 부인이 나의 뭡니까? 재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이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재를 따라가면 재성을 따라가면 우리나라에 2천억 내지 그죠? 3천억을 떡주물어서 지르는 게 재벌아요. 재벌은 수백명만이, 그죠?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의 묵고살이 되는 돈을 자기 혼자 한 달 받아들였다, 내뱉었다, 이런단 말이야. 맞죠? 그래, 이 대재벌 속에는 자식이 아프든지, 부인이 병들어 있든지, 이렇단 말이야. 알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보세요. 이런 사람은 죄가 많은데 이게 또 병이에요. 이런 경우 또 돈을 갖고 더 부리려 하면은 첫째 뭐가 옵니까? 그죠? 급탈자들이요. 급탈자. 돈 자체가 이게 급탈. 못 사는 놈인데는 제주도 살인문인지 뭐 문에 나는데 거기 엄마 황토 어디 있고 이러는데 그 도둑놈 들겠어. 그죠? 자, 이 사람 사주는 뭐가 입으세요? 이렇게 떠 있는 돈, 그죠? 집안에 있는, 그죠? 이런 돈들이 도둑놈을 불러들인 거요. 이 사람은 한 달에 뭐, 그죠? 지 쓰고 싶은 대로 쓰다가, 알거지 된다. 돈을 따르는데, 이거를 잘 썼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 또 망신살아요, 망신살. 그죠? 이 돈 자체가 망신살이다. 이 사 자체가 망신이다. 이 잘 봐야 된다. 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망신한다. 이제 우리가 뭐 사막 방아마다 이렇게 했는데 재물은 어떻습니까? 그죠? 재물과 동가 여자를 내 본농과 그죠? 내 본신과 나의 분수에 맞게끔 쓰면 돼요. 절대 분론을 따라가지고 이 사람도 막 금고 속에 땅인데 그죠? 이런데 이 무기가 무와 어떻습니까? 기 자식 명의로 땅에 묻었으면 괜찮다. 그렇죠? 근데 이걸 벌금 백주에 꺼내놓고 내가 사업한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이 다 틀렸을 거다. 이게 첫째, 재물과 돈 여자를 분수에 따르지 않으면 뭐냐 하면은, 그죠? 몸을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신병이 온다면 신병. 그죠?
젊은 놈은 괜찮아요. 젊은 놈은 나설 수 있다는 공간이 있고 시간적 여백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걸 너무 많이 버리면 부도가 나고 어떻습니까? 돈이 탐재가 때는 재앙을 부른단 말이야. 이제적 재앙심이다. 그러니까 재는 뭐를 부른다고요? 예? 그죠? 재앙을 부르는 거요. 알았죠? 이제식 재다 말이야. 자, 돈적 재앙을 부르는 거요. 근데 이걸 탐하게 되면 이 사람은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 집에 간다. 큰 집에. 교도소 가야 된다. 교도소. 그죠? 교도소도 안 가고 잘 피했다 이러면 염라대왕이 어떻습니까? 저승사들 보다가 임마 잡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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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됐죠? 그 요 전 단계 이렇게 피를 부른단 말이야. 피를 부른단 말이야. 돈은 피를 부른단 말이야. 알았죠? 안 맞습니까? 야, 이 새끼 피 내놔. 이러면. 못 내놔. 이러면 신병을 준단 말이야. 신병을 주다가 좀 더 심해진 게 뭐예요? 아예 사람을 구속시킨다. 구속시킨다. 이 재물은, 이보소. 내가 세상에서 따르는 게 죄인데, 죄를 너무 따라보면 어찌 돼요? 자기 분수에 안 맞게 죄를 따랐다. 이 감옥소 가는 거예요. 그죠? 많습니다, 이거. 그죠? 감옥소도 안 가려고 뛰다니면 어느 날 잡히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소.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삼합에서도 이렇게 이놈이 인성으로 든다 봐요. 인성으로. 그죠? 이밀주나 계일주가 이렇게 삼합이 있든, 그죠? 방합이 있든,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 사람은 절대 고매하단 말이야. 그죠? 요 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있으면 이 사람 인성으로 쓴단 말이야. 인성은 뭐냐, 인성은? 인생을 부도나지 않게 하는, 부도나지 않게. 아시겠죠? 우리 삼합을 할 때도 그걸 육친으로 봐가지고, 아, 이 육친은 저렇게 삼합에서는 흔들리구나. 그죠? 삼합의 행위 경제는 사회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군집적이기 때문에, 그죠? 이 운동이 끝나면 이건 잘 해체되는 아픔이 있단 말이야. 근데 비해서 방합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절대 어떻습니까? 결속력이에요, 결속력. 그렇죠? 이 팔자 안에 여러분, 이런 경우로 해자축이 든 사람은 사회 활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이 사람 아예 안 된다 봐야 돼. 그죠? 이게 무일주 이런 사람은 그래도 재성으로 안 씁니까? 그 뭐 재성을 쓰더라도, 어때요? 그죠? 막 시끄럽고 크게 돈벌이 안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리 딱 봤을 때, 사막과 방압 중에서 인성이 하나라도 들어야 돼요. 알았지? 인성이. 에이? 그러니까 이제, 경일주나 신일주는 참 좋아요. 경일주나 신일주는 좋은 이유가 뭡니까? 곳곳에 인성이다. 자, 보입시다. 경일주와 신일주는 곳곳에 인성이기 때문에 좌오묘유만 있으면 이것만 피하면 돼요. 좌오묘 뭐라고요? 그죠? 이 세 글자만 피하면 어디인가 걸린단 말이에요. 알았죠? 자, 보세요. 경일주나 신일주는 그래도 강근하지만 다 준단 말이에요. 인신사에, 그죠? 자, 이게도,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에도, 그죠? 진술충미에도 다 들었다. 에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로자에도 들었고, 그죠? 그리고 천간에 무와 기도 들었다. 요거는 뭐예요? 마로자에 들어있는 기토는 거의 4,500cc급 어떻습니까? 그죠? 임 벤저가 이거 잡차단 말이야. 알았죠? 성능이 좋다. 요놈은 뭡니까? 한 1500에서, 그죠? 1800cc. 알았죠? 1800cc. 그래도 요놈들은 뭐요? 그죠? 1800에서, 그죠? 그죠? 3000cc.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은 뭐요? 이놈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3000cc급, 그죠? 임 벤저 자단. 도대체 몇 군데요, 이거는? 8군데, 9군데, 11군데나 뭐가 있습니까? 11군데나 경신 일주는 공부할 수 있는, 그죠? 인생의 조절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세력이 작지 않단 말이에요, 인신사. 예? 보통 경차, 따라해보세요. 경차. 이
이 사람은 나가기만 해도, 그죠? 인신사이만 만나도 이 사람은, 우리, 이건 잡차. 잡차인데 그래도 성능은 잘 나가. 알았죠? 자, 이보소. 진술충미는 잡차께가요, 그죠? 차가 잡동차인데도 엔진은 좋단 말이야. 이 경신일주에게. 이해되십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이건 진짜 4500cc급인데 벤젠은 안 돼. 알았죠? 이거는 364 정도 되는데, 예? 관을 하면서, 그죠? 그래, 경신일주가 마로자가 된 사람은, 이 관로 깨긴단 말이야, 관로. 예? 관도 있고, 그죠? 관인상생이죠, 관인상생. 예? 경호일주 좋죠, 그죠? 남자 경호일주부터 뭐, 어떻소, 엄마. 엄마도, 그죠? 자식도 양맹한 사람. 딱 일주를 부리면 돼. 무슨 경우 있죠? 없습니까? 말 없지 안 들었습니까? 예? 오, 들었죠, 그죠? 어디 뭐 시에 들었어? 앞에 들었어? 그 연예 들으실까? 선대 중에, 할배 중에 유명한 학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제가 안 물어보겠어. 맞죠? 아, 선대 중에 할배가, 예? 대단한 공부를 낸 할배가 있다나요? 부자님 집안에.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삼합에서 이렇게 보소. 작관의 어떻습니까? 잡기객의 인생이고, 이거는 뭡니까? 절반의 인생이지만, 인생이 곳곳에 다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삼합과, 어떻습니까? 방합의 경신일주는 엄마가 다 있어, 없어? 곳곳에 엄마라.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게 들면 곤란하단 말이야. 경자나, 뭐, 찌띠에, 그죠? 뭐 이런 건 진짜 골 때린 사람이라. 알았죠? 인생이 그래도 록격이라. 따라해봐. 인생이. 그렇죠? 인마, 인생이 록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마는 이때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뒤로 떠드는 게 너무, 그죠? 이 인생이 떠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지압버려. 그죠? 맞죠? 이런 경우는 인생을 지압버립니다. 그 좋은 두뇌가 이걸 지압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뱀사자는 어떻습니까? 그죠? 30분에 어느 정도를. 그죠? 무경갑 아닙니까? 무경병 아닙니까? 그죠? 3분의 7 정도예요. 그죠? 잡차지만, 아, 그냥 도로에 두르면 1500년이 1800cc에, 그죠? 인생이 된다.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삼합을 볼 때도, 다른 글자는 일곱 글자인데, 어떻습니까? 흑토만, 따로 흑토만. 알았죠? 11군데, 11군데. 11군데. 그죠? 다른 거 어떻습니까? 수나 일곱 군데. 또 뭡니까? 목도 몇 군데요? 일곱 군데. 알았죠? 그 세력의 분포가 일곱 군데, 일곱 군데. 이 열한 군데, 열한 군데. 그 제일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저때 이야기했지만, 그죠?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요? 임계 일주에게는, 그죠? 자식의 파란이 많다. 적으라고. 자식의 파란 만장하다. 알았죠? 파란이 많다. 왜냐? 벨이 벨놈이 다 튀어나온단 말이야. 알았죠? 근데 이제, 갑을 일주에게는 딱 적으란 말이야. 갑을 일주에게는 재성과, 그죠? 여자와 마누라의 파란이 많다. 이렇게 적으란 말이야. 이봐, 열마도 여자, 열마도 여자, 열마. 그죠? 벨 자껏들이 다 있단 말이야. 오중에 기토, 이것도 부인이단 말이야. 요런 거는 얼굴이라도 잘생겼다. 이 말이죠. 그죠? 했죠? 도구론에서 딱 적어놔란 말이야. 경신일주는 오히려 이게 좋은 길성으로 치지는데, 어머니와, 그죠? 엄정한 학문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딱 적어놔. 그 경신일주는 곳곳에 공부만 하고 머리 숙이면 이게 좋은 사람이야. 알았죠? 그 이런, 경일주가, 그죠? 산하 오를 바라본다. 이게 아주 좋은 거다 말이야. 이게 어떻습니까? 그죠? 정인의 근로객이 들어있다. 알았죠? 편관이 기진 하지만 안에 뭐가 들었어? 그죠? 록격이라, 록격. 예? 편관 록격이라. 알았죠? 편인 록이 들어있던 록이. 알았죠? 요 놈 가면 이놈 낫겠죠? 그죠? 그니까, 여기 씨발 관이지. 어떻게 비워요? 웃기지 마라. 4, 5 속에는 무기가 근록제왕지다 말이야. 알았죠? 자, 요런 걸 잘 단대해 줘야 됩니다. 어머니와 학문과, 그죠? 글과 학문 자격이 필중한 사람이다. 그죠? 갑인 병정은 뭐예요? 병정은 여자일 경우에, 그죠? 아주 자식이, 그죠? 다단하다. 다단하다. 자식이 다단하다. 벨놈의 자식이 다 들어있네. 그죠?
병정일주는 이게 전부 식상이다, 뭐, 식상. 예? 이놈도 식상, 이놈도 식상, 이놈도 식상, 이놈도 식상. 그죠? 식상의 급이 이렇게 다 달리 들어있다. 예? 왜 무기는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형지간이 다단하다. 그죠? 동기가 별놈이 다 있다. 그죠? 무일주와 특히 무일주 남자는 왜 무식한지 알겠죠? 그죠? 알겠죠? 일마도 친구, 일마도 친구, 일마도 친구, 일마도. 5만 곳에 동기가 다 있단 말이야. 무일주가 한번 입어.